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해안 섬들 중 자생하는 동백나무수와 나무 수령이 압도적이고 특히 3월에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동백 꽃송이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거제도의 섬 지심도를 담아봤습니다. 또한 섬 안에 동백숲뿐만 아니라 하늘 높이 솟은 울창한 대나무숲이 있는 것에 놀라웠고 크지 않지만 둥근 타원형의 몽돌 해변이 하고 아름다웠어요. 해안선 전망대에서는 멋진 해식 절벽을 볼 수 있고 탁 트인 해맞이 전망대는 사진 찍고 쉬어가기 좋은 곳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이 섬에 주둔했는데 그 당시의 포진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심도를 갈 수 있는 장승포항 선착장입니다. 거제도의 작은 섬 지심도는 원시림을 그대로 간직한 거제 팔경 중 하나로 섬의 모양이 마음심자를 닮았다 하여 지심도라 불리웁니다. 지심도 둘레길은 파도 소리를 벗삼아 붉은 동백꽃이 터널로 이어지는 길을 낭만적으로 걸을 수 있어서 전국에서 걷고 싶은 길 17선으로 선정되었다네요.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던 Just like shining star 서로 바라보는 이곳 I'll be always by your sid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지심도는 수백 년 동안 자생한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동백꽃들이 시들지간 채로 바닥에 떨어져 붉은 꽃뱃길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해졌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오랫동안 요염한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어 좋은데 그 중에 송이채로 바닥에 떨어져 수북히 쌓이는 2월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섬을 도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당일로 돌면 쉬어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섬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섬에서 싱싱한 해산물도 맛보고 고기잡이, 들망 낚시도 체험해보면 좋다고 하네요. 육지에서도 보기 드문데 섬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대나무 숲을 보다니 신기합니다. 해안선 전망대로 향하는데 울창한 원시림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멋진 해식 절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